적성을 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일관과 태어난 계절과의 관계를 통한 적성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인월에 태어난 갑목일관이 있겠죠. 이 갑목이라는 건 뿔이죠. 그리고 인월이라는 건 봄이긴 하지만 아직은 너무 춥죠. 숨은 갈망은 강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드러난 시기는 아니죠. 그런 이런 인월에 태어난 이제 갑목일관 같은 경우는 몸보다는 아무래도 머리를 쓰는 일에 더 어울리는 거죠. 뭐 기획이라든지 뭐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머릿속으로 뭐 창조하는 애들 있죠. 그리고 뭐 예술 쪽도 괜찮죠. 뭐 작가라든지 화가라든지 뭐 음악을 만든다든지. 어쨌든 이 인월의 갑목일관의 포인트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머리를 쓰는 일에 일단 특화가 된 거죠. 이제 다음은 이제 묘월에 태어난 갑목일관이 있겠죠. 이 묘라는 건 목의 절정이죠. 그런 것도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갑목이라는 건 어떤 완전 이제 서포트 형태를 지닌 거예요. 뭐 소위 잘 나간다는 사람들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묘월의 갑목은 일단 혼자 하는 일은 맞지가 않아요. 무조건 잘 나가거나 아니면 잘 나갈 만한 사람 먼저 찾아야죠. 또 그런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게또 이런 묘월의 갑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좋아요. 왜냐면 어찌되었든 이제 스타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제 잘난 사람 옆에 붙을수록 나도 같이 잘나지는 게 이런 이제 묘월의 갑목인 거죠. 근데 다음은 진월에 태어난 이제 갑목일관이 있겠죠. 진월이라는 건 목으로 하여금 이거는 한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갑목은 그 한계에 도전하는 힘을 넣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월의 갑목 같은 경우는 이제 물상 그대로 이런 한계에 도전하는 일을 많이 해요. 뭐 스포츠 예를 들면 뭐 등반을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어찌되었든 좀 무난한 인생을 이제 그런 인생을 좀 따분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발전은 뭐 사업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안정적인 사업은 아니겠죠. 모두 힘들다고 해도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죠. 이건 성공을 하든 실패라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도전하는 그 자체에 여유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자 보고 뭐 만약에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라고 하면 그게 더 곤욕이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취미나 다른 걸 통해서라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채우는 거죠. 근데 다음은 사월에 태어난 갑목일관이 있겠죠. 이 사월이라는 건 이건 세대 교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거기서 갑목일관은 최대한 이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보통의 직장인들이 많죠.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죠.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거죠. 그러니 뭐 사업이나 일단 가게 자영업 같은 꿈도 안 꾸겠죠. 월급은 적더라도 이제 공무원 같은 그런 직종을 꿈꾸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했죠. 그렇게 이제 그 자체가 모험이 되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잘 나가던 직장을 관두고 뭐 공무원 시험을 친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4월의 갑목이라는 건 너무 먼 미래까지 대비한다는 의미도 가져요. 이게 좋게 말하면 준비성이 좋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뭐, 사서 뭐 고민하고 고생한다는 것도 되죠. 좀 그런 것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게이 4월의 이제 갑목이죠. 이제 다음은 이제 5월에 태어난 갑목일관이 있겠죠. 5월이라는 건 목이 죽는 계절이죠. 이제 정확히는 목이 죽어서 이제 금이랑 결실로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5월의 갑목이라는 건첫 번째로, 이게 변화하는 직업들이 어울려요. 매일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걸잘 못하는 거죠. 뭐 하다못해 외국으로 출장을 자주 간다든지,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떠안는 한이 있어도 좀 그런 지속적인 이런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월의 갑목은 좀 자기희생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 당장의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제 더 멀리 있는 것을 쟁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선생님이나 의사, 소방관 같은 직업도 잘 어울리죠. 그런 좀 자기 희생적인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이 5월에 이제 갑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은 미월에 태어난 갑목 일간이 있겠죠. 이 미월이라는 건이 미중인 일목 있죠. 이 껍데기죠. 이제 목의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갑목이란 뿌리는 이런 껍데기에 계속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하려는 것과도 같죠. 이제 그건 이제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범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죠. 뭐 그건 이제 의사나 소방관이나 군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좀 5월에 태어난 갑목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의의가 다른 거죠. 이제 다음은 신월에 태어난 갑목 일간이 있겠죠. 신월이라는 건 갑목의 자리가 완벽하게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끝난 상태죠. 그리고 신월 안에는 새로운 사이클이었던 금이 이제 자라나 준비를 마친 거죠. 이제 경금이 있으니까 이 신금을 받아들일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신월의 갑목은 어떤 최선의 적성을 찾기보다는 일단 내 최악을 하나씩 배제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죠. 최악은 내 사업이나 자영업이죠. 기본적으로 갑목은 신월이란 계절을 좀 조급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하더라도 환경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뭐 일반적인 직장 생활은 무난하죠. 일반적이고 이제 보통의 것만 쫓아도 이제 최소 중간은 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단체나 조직 생활이 어울리죠. 이런 신월의 갑목 같은 경우도 혼자 하는 일은 일단 맞지가 않아요. 이제 다음은 6월에 태어난 갑목일간이 있겠죠. 6월이라는 건 완벽한 씨앗의 형태를 갖춘 거죠. 그리고 갑목이란 이제 뿌리를 보면 이건 임수로 더 갈망하게 돼요. 유라는 건. 그래서 이제 6월의 갑목은 이제 팔자의 이제 임수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임수가 있으면 좀 매끄럽게 이어진 일들이 잘 맞죠. 그런 쪽을 지향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중개인처럼 뭐 사람과 사람 이어지는 일도 괜찮고 회사의 사람은 중간 관리자 역할도 잘할 수가 있죠. 이게 반대로 임수가 없으면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물상 그대로 깨고 부수고하는 뭐 인테리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건축 뭐 이런 데도 잘 어울리죠. 이제 다음은 술을에 대한 갑목일간이 있겠죠. 술을이라는 건 이거는 굉장히 예민한 상태죠. 왜냐면 술 중에 정화가 있죠. 이 정화가 조금만 강하거나 약해져도 씨앗에서 뿌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술을의 갑목이라는 건좀 이거는 좀 자기 파괴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건 자기 희생적인 부분과는 다르죠. 그래서 이 술의 갑목 같은 경우는 임상으로 보면 좀 특수기간 이런 데 있죠. 뭐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좀 평범하지 않은 직업들을 많이 가져요. 만약에 술의 이런 갑목이 좀 평범한 듯 살아가면 늘좀 살얼음판 일을 걷는 듯한 게 있죠. 그래서 자기 위치나 자리를 잡는 데 있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좀 방황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다음은 해월에 태어난 갑목일간이 있겠죠. 해월이라는 건 해중 갑목이 있죠. 이게 생겨난 상태죠. 하지만 아직 자축이랑 겨울을 보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날것 그대로죠. 해월의 갑목이라는 건 내가 이제 본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심해지면 강박이 되기도 하죠. 어찌되었든 이제 본보기가 되기 위해 나의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리더의 이제 소양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이나 자영업도 잘할 수가 있겠죠. 뭐 성공의 유무를 떠나서 이제 잘 꾸려 나갈 수가 있는 깜냥이 되는 거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이게 좀 본보기가 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잘 어울리죠. 이제 다음은 자월에 태어난 갑목에 관한 있겠죠. 이 자월이라는 건 갑목의 자생력을 키우는 이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자월의 갑목이라면 이제 갑목이라는 입장에서는 이건 참고 견디는 거죠. 참고 견뎌내는 만큼 이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과정이 이제 험난하더라도 사실 길면 길수록 나중을 위해서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이제 석박사 과정들 있죠. 공부 기간이 굉장히 길죠. 공부로는 그렇고 뭐 예술 계통도 되죠. 뭐 무명이 길면 길수록 뭐나 이제 그만큼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이제 힘들다는 것에 있죠. 하지만 또 이런 자월의 관목이라는 건또 그만큼의 이제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복과 이때와 이제 끈기에 이제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추월에 태어난 갑목일관이 있겠죠. 이 추월이라는 건 희망 고문이죠, 이거. 자월만큼 추우면서도 봄에 가깝죠. 그 자체로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월의 갑목은 사실 그저 어떤 희망을 이제 품고 사는 거죠. 다른 것보다 이 희망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장 눈앞의 것보단 이제 멀리 내다보고 할수 있는 일이 좋죠. 그러니까 자월의 갑목과 좀 비슷한 듯 하지만 이제 그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자월의 갑목은 당장의 순간에 대해 참고 견디는 거라면 추월의 갑목은 이제 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이런 현실을 견디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희망에만 집중하면 사람이 너무 좀 이상적이 되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추월의 갑목은 이제 그런 현실과 이제 이상 사이에서의 균형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